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 가족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이 계획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반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이 잠언에서는 신앙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떠나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이 목에 걸어서 마음속 깊이 새길 것을 권면합니다. 매일 보고 그 마음에 꾹꾹 새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사랑이 담긴 이 말씀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친해지는 것이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고 그 마음에 꾹꾹 새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사랑으로 그 든든한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도 귀중한 인생으로 기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한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이 담긴 이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선물하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수 치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두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그리고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일 밤 예배는 2021년도 마지막 3일 밤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2022년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를 아버지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길어도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지만 2021년이 되어 더욱 위협적인 변이로 우리의 건강과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첨단 시대와 삶을 살 수 있다며 질주하는 세상도 그 어떤 과학기술도 그 어떤 과학자도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세상, 세계 각곳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따스함을 느끼며 감사하고 끼니마다 따스한 식사에 감사하며 저녁에 따스한 이불 속에 누울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할 2022년을 맞이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또 부어주사 새롭게 하시며 또 부어주사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사 영의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며 기도의 일꾼, 봉사의 일꾼 등 필요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일꾼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선하고 기품 있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 떨어진다 이 말은 육체의 노동, 과중한 업무, 끝나지 않는 집안일을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입니다. 떨어진 체력이나 피곤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초중고 학생과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피곤함과 지친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적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의 입 밖으로는 꺼내놓지는 않지만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식어졌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경건 생활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 신앙 생활의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릅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 이 신앙 훈련, 그리고 이 신앙 가치관을 정립하는 곳이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응원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제 곧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심각했지만 이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위쪽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자리 싸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앞날과 그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순환을 앞두고 두려운 심정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현실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생각해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늘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동역자들이, 구역 식구들이, 새벽종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든든한 복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32절에서 그 떨어지다는 고갈되다, 말라버리다, 방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곧 고갈되고 말라버리고 방전되게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어색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갈되기 전에, 말라버리기 전에 조심하자고 그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를 알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언제 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방전되는가, 언제 떨어지는가 보니까 먼저는 사탄이 흔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밀가부르듯하다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를 체질하려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체를 흔든다는 것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그런 애씀을 헛짓거리한 거야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탄들이 나타나서 헛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썼는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계산적인 그 논리 기준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 믿음을 거래 관계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신뢰 관계입니다. 사탄에게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손해인데, 나만 피해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거기에 혹해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거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믿음은 떨어집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충성을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끌려가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앞으로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이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무슨 소리시냐고 내가 쫓아다닌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멱살을 붙잡으면서까지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고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뜻보다 앞섰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쥐고 흔들면서 당신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묻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 든다면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발맞추어 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발맞추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떨어지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혁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꾸라졌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을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내밀어주신 예수님 손길에 이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의 1881년 발표작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배에 이 노인과 어린 소녀가 보입니다. 이 소녀는 한껏 힘을 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표정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는 이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가 노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할아버지의 돕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돕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에 노를 젓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고 짜증도 나고 또 얼굴이 잔뜩 굳어 있지만 함께 노를 젓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배는 우리의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남과 교제가 멈추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주저앉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자책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돕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손 잡아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회복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것 쫓아가느라고 고생했다. 모른 척 하느라 애썼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손을 내미시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자리, 이 예배자리가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시 채워지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충만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는 지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도록, 회복하도록 그 돕는 손으로 함께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과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기, 예수님과 발맞추기에서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색해지기 일쑤이지만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방전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넘어졌더라도 그 예수님의 돕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들입니다. 이틀 후면 2022년인데 그때 가서
나중에 믿음 채워야지 하면 늦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고 믿음 충만함으로 우리의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고 든든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또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확산이 멈추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들인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서 빛을 내며 맛을 내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리를 지키는 종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때문에 용기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간증거리와 응답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충만함으로 또 출발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기쁨과 감격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니